가람을 생기게 하는 놈들이요. 그 놈들 제가 다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다 의사인 줄 알아요. 국내 최초 약사 출신의 병리 교실의 교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약을 만들거나 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3학년쯤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접하면서 아 이런 학문이 있나 하고 눈을 뜬 거죠. 그걸 계기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석사, 박사 하고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 랩 오브 패설로지, 암 연구의 첫 시작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가톨릭 의대에서 간암이랑 싸우고 있을 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밌죠? You abandon me! 미국에 제가 출근하는데 뭘 시키지도 않고 불안초조했었죠. 제가 이제 제 보스한테 찾아간 거예요. 짧은 영어로 You abandon me 그런 거예요. 그때 보스가 너는 박사 아니니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 1인 10여? 뭐 1인 20여?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덕분에 전 세계에서 딱 세 대만 있는 장비를 가톨릭 대학교 병리학 교실 연구실에 설치를 한 게 된 거죠. 보스가 강한 연구자로 키운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학생들, 남들이 찾아주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 보스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제 나이 이제 51세, 저는 아직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밝힌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표가 조금 수정이 됐어요. 내가 밝힌 이러한 내용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브릭에 뭐 6번 정도 등재도 됐고 크고 작은 연구비도 또 여러 상도 또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약간 디프레션 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 연구가 환자한테 도움이 주는 결과물인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꿈이 생긴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다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돈에 벤처 창업을 할 때 딱 55세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에너지는 넘치고 있으니까요.